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인생사랑재단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신사랑 운동입니다. 이번 주제는 오메가3가 치매의 좋은가입니다. 오메가3는 치매의 좋은가라는 제목입니다. 이 주제에 관한 자료는 여기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에 실린 그런 자료인데요. NCCIH는 미국 국립보안의학통합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클리니컬 다이제스트, 임상요약집이라 해야 될까요? 누구를 위한? 건강 전문의를 위한 임상요약집.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자료의 전체적인 제목은 여기 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인지기능,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식이영양제에 대한 과학에서 말하는 사실, 뭐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기에 실린 자료 중에서 오메가3는 과연 치매에 좋은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오메가3에 대한 오메가3가 치매에 좋은가? 이렇게 쭉 첫이 패러그래프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아주 질이 좋은 그 무농고찰들에서는 오메가3 영양제가 그 인지장애의 경증에서부터 중증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메가3가 경증에서부터 중증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효과가 없다, 이런 결론은 나 있다네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죠.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과학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과학의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도 여러 랜덤마이즈 컨트롤드 트라이얼스, 뭐죠? 무작위 대조 연구와 그 다음에 시스테매틱 리뷰, 체계적인 무농 고찰을 통해서 봐봤는데 뭘 봤냐?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오메가3의 영양제에 대해서, 영양에 대해서 한번 쭉 봤다는 거죠. 자, 그 밑에 패러그래프가 상당히 길죠.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노인들의 인지 장애를 막는 영양과 식사 요인에 대한 연구 중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연구 결과가 나온 종류는 오메가3다. 오메가3가 노인성 인지장애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좋다는 그런 기록이 많이 나왔나 봐요, 연구가. 그래서 2016년, 코크레인 리뷰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언급드리면, 이 코크레인이라는 것은 비영리단체입니다. 무엇을 위한 비영리단체냐면은 이 치료법에 대해서 근거 중심으로 판단해서 알려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체의 이 단체에서 한 문헌 고찰에서 보면은 세 편의 무작위, 그 다음에 플라시보 컨트롤드, 즉 플라시보 위약이죠. 위약, 무작위 위약 대비 연구를 한 거죠. 위약 효과도 포함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을 대상으로 했냐면 632명의 참여자가 참여했어요, 이 세 편의 연구에. 그래서 오메가3의 효과를 봤어요. 뭐에 대한? 경증에서부터 중증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있어서의 오메가3의 효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겁니다.
또 이런 결과는 그 다른 그런 노인 치매를 가진 다른 관계된 그런 치매 환자들의 결과하고도 일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메가3도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치매에 영향, 그 치매에 완화나 치료나 예방에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과학에서는요. 자, 좀더 보면은 2012년 코크레인 리뷰. 코크레인 리뷰는 말씀드렸죠. 그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2012년 3,500명이 참여한 세 편의 무작위 대조 연구에 대한 코크레인 문헌고찰 연구를 보면은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에 대한 오메가3의 장점은 없다. 그런 증거가 얻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드리면, 2012년 3,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세 편의 그런 논문에 대해서 코크레인 단체에서 문헌고찰을 통해서 봤더니, 오메가3의 장점이, 그러니까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에 대한 오메가3의 장점, 존재 안 존재를 봤더니 장점은 없다. 그런 증거가 얻어졌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의 안정성은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부작용은 없다. 부작용이 만약에 있다면 전형적으로 위장장애다. 오메가3 영양제는 출혈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있으므로 또 항응열제나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주의를 요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전성에 관한 것. 다시 말씀드리면 오메가3는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없는데 부작용이 있다면 전형적인 위장장애다. 저도 보면은 약간 그 소화 장애가 오는 느낌을 받아요. 어쨌든 이런 위장장애고, 오메가3 영양제는 출혈 시간을 길게 할 수도 있으므로, 항응열제나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를 복용하는 사람은 주의를 요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 오메가3가 치매 좋은가라는 이번 주제에 보면은 과학에서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인생사랑재단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는 정신사랑운동에서 앞으로 이 운동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제안이나 혹은 의견 제시, 또는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고자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충실히 반영해서 앞으로 이 정신사랑 운동을 더욱더 활발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